자, 이번 시간에는 직접 발리송 레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파로코드라고 검색하시면 아주 다양한 색상과 두께의 로프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 좀 얇은 뭐 2mm 정도의 두께가 제일 보기 좋더라고요. 이런 로프들 말고도 신발끈으로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한 번쯤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발리송을 보시면 레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죠. 고정 핀이 많이 마모가 돼서 핸들이 점점 맞닿아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직접 레치를 만들어서 레치 길이를 조절하면 고정핀 마모에 상관없이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발리송 바이트핸들 쪽 스페이서에다가 신발끈이 감쌀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두 끈의 길이가 어느 정도 대칭이 되도록 맞춰주시고요. 가장 먼저 왼쪽에 있는 끈을 안쪽으로 좀 접어서 원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 위에 오른쪽에 있던 끈을 올려서 숫자 8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먼저 만들었던 원을 추후에 만든 원 위에 올려주는 겁니다. 이 끝부분을 좀 잡아두고 있을게요. 그러면 두 원이 겹치면서 새로운 원이 생겼죠. 위아래로 로프가 각각 있는데 위에 있는 로프를 아래쪽에 있는 로프 아래로 넣으면서 가져옵니다. 신발끈 끝을 잡으시고 아까 만들어진 새로운 원으로 이 끈 끝이 나올 건데요. 어떻게 나올 거냐? 이쪽 아래에 있는 원으로 들어가서 바로 위에 있는 새로 만들어진 이 원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끈을 조금씩 당겨가면서 모양을 잡아봤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마름모 모양이 조그맣게 생기고 이 매듭과 레치를 연결해주는 끈이 두 개가 보이죠. 먼저 오른쪽부터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레치와 연결해주는 끈을 감싸면서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서 아까 봤던 작은 마름모로 나올 겁니다. 레치를 감싸는데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작은 마름모로 나와주세요. 반대로 왼쪽은 아래에서 위로 감싸면서 마름모로 나올 거예요. 아래쪽으로 돌아서 위로 감싸주는 거죠. 그리고 마름모로 나와주세요. 그런 다음 이 매듭을 살살 당겨가면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눈대중으로만 봐도 레치를 연결해주는 부분이 너무 길어서 레치의 기능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듭의 모양을 만들어주기 직전에 이 길이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길이 조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신발끈을 잡고 밀어주면 길어지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보고 당겨주는 겁니다. 매듭을 조금씩 당겨보시면 어디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일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조금씩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레치 기능이 잘 되는지 길이를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잘 된다 싶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두 끈을 잘라서 정리하면 되겠죠.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 활용성이 되게 넓은 매듭 방법이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상 김성배였습니다.